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가 주일 3부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각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천수문께를 날마다 부흥케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인천수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0주 동안 교회 성경 교육을 합니다. 모든 교육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대학 청년 각 기관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담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교와 지성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초석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그대로 근처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그대로 근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만경대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그러시는데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나요? 해주셔요. 네, 뭐라 그러실까요? 그냥 궁금합니다. 아프다 뭐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괜찮다 라고 하실 것도 같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주님 아프심으로 그 하루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건강과 그리고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신 건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 앞에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기도 하고 주의 대답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반응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하루에 제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그 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바로 멀리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누구든 눈물을 흘리신 거고 또 그 앞에 누구든 지금 감사하실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진실을 주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또 그대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그 하루에 죄사하시고 또 평강과 풍요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그리고 그 귀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하신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순복 홍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성산하는 분들, 국제하는 분들, 인천하는 분들, 인천하는 분들, 베드레인 유성, 미안하는 분들, 이학생 선교세터, 인천사회사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동계 부속성들에 대비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자무실, 영상이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데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주님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시는데 어제도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구원하시고